지금부터 광주중앙공원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경안동 산 2-1번지이며 면적은 약 45만 제곱미터입니다. 서측으로는 국도 43호선이, 남측으로는 경충대로 및 경강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사업은 2026년 3월 31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개요입니다. 18년 6월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18년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19년 6월 제안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받았으며 19년 12월 광주시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2년 1월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통해 올해 9월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별 특성 및 이용 형태를 고려 특화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북측과 남측에 문화시설 및 방문자 센터를 계획하였고 동측과 서측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간별 계획으로 미래문화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북카페, 사계절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영유아 놀이터, 체험관,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배치 컨셉은 어머니가 아이를 두 팔로 감싸는 형태로 형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설은 마당입니다. 민가 정원을 모티브로 숲속의 녹음과 수국을 감상하며 헌안설원의 삶과 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학의 숲입니다. 숲속 도서관 옆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늘 아래 다양한 초화를 함께하는 야외 독서 정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쉼터입니다. 문학의 숲에 위치한 숲속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여 1층의 독서 공간과 옥상의 야외 휴식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숲입니다. 가족 단위 이용을 위해 경사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 공간과 참나무 숲 속의 힐링과 휴식을 위한 휴양숲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량언덕 생태원입니다. 고즈넉한 숲의 여유를 느끼며 삶의 쉼을 불어넣는 연목정원으로 가족 단위 휴식, 버스킹, 놀이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글램핑장입니다. 생태원과 연계로 이용률 증대에 신경 썼으며 주차장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이동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자 센터입니다. 공원 안내, 주차장, 카페 등 방문객의 편의 제공 및 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이며 나무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앙공원은 문화와 역사, 만남과 휴식, 자연과 예술을 테마로 계획하였으며 광주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오늘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힘찬 발걸음을 위한 착공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대리인 여러분과 단체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까운 도심에서 쾌적한 여가 생활을 하고자 숲 자연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 시설에 대하여 2018년부터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하여 드디어 오늘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45만 제곱미터 공원 부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미래문화관과 글램핑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 여러분께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병호입니다. 오늘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중앙공원 뭐 일단 시설 착공식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거의 공원 지정되고 한 거의 30여 년 만에 20년 넘게 기다렸다가 이런 일이 있게 돼서 그동안 정말 이 우리 중앙공원 사업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주가 뭐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그 변화가 지금 뭐 꽤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송정공원도 했고 이제 시작했고 쌍년공원도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광주의 전체 모습이 변하고 있다. 사실 도시의 변화는 1, 2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단위로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봐야 되는데 제가 광주에 와서 이제 광주 시민이 된 지 15년 됐습니다만은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뭐 너무나 큰 그야말로 뭐 이 정도 변화는 그래도 광주니까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그 아마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뭐 지금 이번 올해 우리 광주 시승격 22주년이었는데 11만에서 40만 도시로 변했습니다. 20년 만에.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인록입니다. 지난 송정공원에 이어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성공적인 공원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고 운동과 휴식공간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마감, 그러니까 마무리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착공식을 축하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념이 있는 카메라.